네, 피칸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일단 우측 파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폴리입니다.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건조는 제가 만약에 조조를 한다면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해요. 자, 여기서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되겠죠? 자, 아이롱을 이렇게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이세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젠 잘 하실 수 있죠? 뭐만들 따라서 하시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자, 끝이 들어가는데 층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끝도 틀리겠죠. 그래서 천천히.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살짝 자르주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보이시나요? 와우!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제 생각에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은. 그래서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너무 재밌어요. 피카는 이 봉이 길고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아이롱 펌 할만해요. 네. 제가 막 고수 같죠?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원장님들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손에만 익으면 얘만큼 편한 게 없어요. 네. 거의 실패도 없고요. 연화에서도 저처럼 미친 연화.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이 쉬워집니다. 자,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놀아요. 네, 이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탄력을 볼까요? 촥! 와우! 멋있죠? 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22mm로 네, 수분 한번 끝까지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건조되게.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렵다, 아이롱이 어렵다 하시지만요. 머만들하고 같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다릴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번 또 다려주시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웨이브도 탄력이 있고요. 균일한 릿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예, 아이롱에 있어서, 아이롱 펌에 있어서 실패가 거의 없어요. 자, 연화도 깊게 받겠다. 덮개 아이롱도 있겠다. 피카의 롱 아이롱도 있겠다. 너무 쉽게 빨리 예, 윤기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엄만들 강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나냐 그러시는데요. 저만 따라오세요. 윤기 있게 탄력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벌써 딱 떨어진 느낌이 나요.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은 케라틴 폴리로 해주세요. 네, 물 분사하지 마시고요. 케라틴 폴리. 네, 요걸로 하시면 안전하게 컬도 강화력이 있고요. 탄력 있게 나오면서 원장님들한테 그 수분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도 주실 거예요.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수분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아이롱을 이렇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해요? 피카의 롱 아이롱하고 같이 덮개 아이롱하고 사용하시면 머만들처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처리도 없겠다. 연화도 깊게 잘 보겠다. 아이롱 기계도 길고 또 자, 원권 아이롱에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예,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와요. 네, 빠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뜸을 들여볼게요. 벌써 아이롱에서 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놀기 시작해요. 자,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타올로, 예, 물, 샴푸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내고, 지금 타올 드라이만 물기 제거를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 네. 자, 풀어볼게요. 오! 확실히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자, 멋있죠? 예, 저 이렇게 하고 나면요 뿌듯뿌듯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어때요? 굉장히 탄력이 있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자,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예, 굉장히 탄력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